뭐가 잘 좋았는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나 궁금증을 말할게요. 궁금증? 응. 물어보고 싶어? 엄마한테? 어쨌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 거고 어쨌든 다 이야기하면서 다 달라질 수 있지. 엄마 나 여기 봐봐. 상처. 제가 어떤 수업을 했냐면요. 네. 먼저 오자마자 가방 풀고 막 이런 가방 풀고 막 이러면서 그 색칠하기 했어요. 그 수업 시간 될 때까지. 가방은 어디다 놓는 거야? 가방 책상 옆에 가방 거는 게 있어. 거기다 거는 거야? 거기다 걸어. 걸려? 너 거? 어. 크지 않아? 친구들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거슬리지 않아? 아니. 괜찮아? 응. 다음에 걸고. 옷은 이제 의자에 거는 거야. 의자 뒤에 거는 애가 있었는데 원래 의자 뒤에 거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뭐지? 그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함? 보관함. 거기 안에 넣는 거야? 보관함. 거기에 들어가? 거기 안에 이렇게 구겨가지고 넣어. 진짜? 옷에 잠복 구겨가지고 여기 안 넣어. 너는 어떻게 했어? 넣어서 구겨서 넣었어? 그냥 넣어서 이렇게 닫아. 그다음에 다시 자리 앉고 화장실 가는 법부터 배웠어. 화장실? 그다음에 줄을 서서 갔어? 아니면 한 사람씩 가겠다 오라고 했어? 줄을 서서.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보고 보면서 가면 뒤로 가면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는 거지. 움직이는 건 이제 학교와 똑같아. 걸어가야 되고 소근소근. 그 다음에 거기 앉았어 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선생님이 책을 주셨어. 어떤 교과서를. 그래서 책 안에 넣고 여기 책상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꺼내서 이렇게 넣고 쉬는 시간이었어. 근데 그다음에 이걸 꺼내. 쉬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넘기다 보면 이름표 만드는 게 있어. 이름표 만들어가지고 책상에 착 붙였어. 원래 처음 올 때는 이렇게 착 붙이거든. 근데 오늘 몇 명 애들은 책상을 바꾼대. 그리고 짝도 달라진 것 같아. 너 올라갔잖아. 어.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 그 계단에 올라갔대? 계단 올라갔어. 엄마한테 빠빠! 하고 올라갔잖아. 계단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긴가 하고 한번 가봤어. 근데 맞더라고. 들어갔지? 이름이 약파 있었잖아. 그걸로 알았어. 1억 3만인데 왜 그걸로 알아? 내가 이걸로 알지 않고, 이름으로 알아대. 이걸로만 알지 말고. 그 다음에 수업이 아마 그때는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다음 아마 점심시간이었고. 점심시간이 12시인 거잖아. 그거 3시간 동안 기억이 사라졌어? 그냥 다음 아마 점심. 딱 들어가서 너 자리에 앉았지? 가자마자. 어? 가자마자 앉았지? 점심시간이었을 것 같고 점심 뭐 먹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나물이랑 밥이랑 섞어서 만든 밥이랑 비빔밥? 아니 비빔밥은 아니야.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두부 위에 뿌리는 소스 있지? 간장? 그거를 밥 위에 뿌려서 섞어서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그다음에 그럼 국을 먹었고. 무슨 국이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 깍두기랑 사과랑 고기버섯이랑 고기버섯이 뭐야? 목이버섯? 목이버섯 말하는 거야? 고기버섯. 고기버섯이 뭐야? 고기랑 버섯이 있는 거야. 그것도 눈치 못채? 눈치가 없다 엄마가. 그러면 치치타리 뒤에 친구한테는 뭐라고 말시켰어? 말시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애는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나한테 다가와. 어떻게 다가왔어? 내가 톡톡톡 쳤어? 톡
톡톡 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뒤돌아 내가 그냥 뒤돌아서 봤더니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대로. 그래서 걔랑 친구가 됐어. 뭐라고 얘기했어? 젓가락 게임도 했고. 아 갑자기? 응. 젓가락 게임도 했고. 유나는 산호 학원이니까 살기 쉬웠단 거야. 다행이다. 내가 먼저 다가와줬어. 그 친구한테. 유나 아. 내 뒤에 친구 있다고 했었잖아. 응. 그 친구 뒤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가. 어떤 친구 뒤에 있었다고? 내 뒤에 친구 내 뒤에 있는 친구 있었잖아. 어. 그 친구 뒤에. 그럼 이렇게 뚱뚱 묻혀져 있네. 맞아. 그래 그런 점이 너무 좋았단 말이지. 아. 그런 점이 너무 짜봉이었어. 옆에 남자 있잖아. 짝꿍. 그렇지. 짝꿍한테는 인사했어? 아니. 인사 안 했어? 응. 왜? 모르지. 어? 남자니까. 난 어. 남자애랑 사귀지 않아. 왜 남자라고 생각해? 친구인데. 남자애잖아. 남자는 야. 맞잖아. 그럼 얘 여자냐? 여자야? 아니 그건 그래. 오늘 남자랑 사귀었는데. 그건 그런데 친구인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럼 얘는 여자도 아닌게 남자도 아닌게 뭐야? 그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야지. 어 친구? 그럼 성별은? 그러면 성별은? 남자도 친구한테 친하게 지내면 되지. 남자애도. 여자야 그럼? 이게 여자도 아닌게 남자도 아닌 그럼 왜 뭔데? 왜 착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아니, 할머니야? 아니 남자애랑도 친해질 수 있지. 남자 여자랑 남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아니다 남자랑 친해졌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얘랑 안 놀았어. 아. 난 남자랑 놀지 않아.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난 대답해줬잖아. 뭐라고? 대답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아 뭐가 물어봤어? 그 친구는 말 안 시켰어 너한테? 응. 너한테 말 안 시켰어? 응. 아 그래? 응. 만약에 짝꿍이 너 보고 응. 혜리야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래. 나 지우개 좀 빌려줘. 안 돼.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 너 뒤에 친구. 어머. 야 빌려줘야지 짝꿍인데. 짝꿍이랑 잘 지내야 돼. 짝꿍. 아, 너 짝꿍이면 잘해줘야 되고 물건도 빌려줘야 되고. 따따따따. 인사했는데 어떻게 인사했냐면 노래 인사인데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과 함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바이바이.